대결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온 진짜 선물 같은 요 화분들 완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쁜 애들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중에서 저는 요 시리즈가 되게 헷갈려요. 제 목소리 되게 조금 걸걸하죠. 감기 아니고 마른 기침이 조금 나다 보니까 목소리가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잠겨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 요 예쁜 코사지 요 아가는 화미 시리즈. 화미. 아 연화 시리즈도 되게 예쁜데 연화 아니고 얘가 화미래요. 화미 시리즈. 요 화분 너무 예쁘고 이 뒤에 얘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완전 힐링되지 않아요? 요거? 요거 사이즈가 이 정도. 자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얘는 이름이 왕연화야. 화미 시리즈랑 비슷할 것 같은데 왕연화. 완전 가벼워. 너무 이뻐. 왕연화 1번 3종 요건 2만원. 여기 4개 요거는 19,000원이고 요거는 3개 2만원 시리즈.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언박싱 지금 했어요. 방금 우리 남편이 우리 쩡이랑 우리 쩡이 구박하면서 이거 언박싱 하는데 그 옆에서 바구니에 누워가지고 남편이 계속 딴 데 가라고 막 이래도 안 가. 자 그리고 요거 시리즈 너무 이쁘죠. 요거 여주 콩순이. 이 콩순이 시리즈가 위로 그냥 이렇게 싹 벌어지는 그런 그 시리즈가 있었다면 요 녀석은 살짝 허리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 녀석. 그런데 입구는 개방감 좋게 디자인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 요 콩순이 요 콩순이는 14번 10개 39,000원 개당 3,900원씩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거 4,000원짜리죠. 그리고 지금 요거 보시면 얘가 여주 이제 콩순이 번호가 24번 뒤에 오네. 얘가 6개 35,000원인데 사이즈가 지금 요 정도 사이즈 차이 나요. 이거 사이즈 차이 나요, 여러분들. 얘랑 사이즈 차이가 있어요. 얘보다 큽니다. 얘보다 커요. 그래서 요 같은 디자인인데 요거 조금 작은 거 할까, 큰 거 할까? 아니 그냥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여주 콩순이 13번과 23번처럼 요 14번과 24번도 요렇게 디자인이 지금 통일되기 때문에 요거 두 세트 16개 가져가시면은 74,000원 가져가시거든요.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요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지난번에도 너무 예쁜데 요번에 저요 디자인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이쁩니다. 너무 예뻐. 자, 요거 지금 여주 콩순이 요거 작은 게 10개 14번. 예, 10개 39,000원이고 사이즈 좀 큰 게 이게 얘 진짜 정말 활용도 좋을 것 같거든요. 요 24번이 6개 35,000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 앞면에 코사지 예쁜 미니 사이즈. 미니 사이즈 용량 자체가 미니 용량. 앞면 사각, 그다음에 타원형, 그다음 요거 직사각 너무 예쁜. 요 지금 꿈틀 1번 9종 33,000원. 33,000원. 9개 33,000원 지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요거는 비음 주니어. 딱 요것도 그러고 보니까 베란다 선호하는 사이즈만 왔네. 요 비음 주니어 1번 6종 27,000원. 자, 요 라인 있잖아요. 자, 요 화분도 미니 사이즈 화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6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제가 요 화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요. 그리고 원예 부자재로 깔망 시리즈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너무 설레이시죠?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요거부터 여주 콩순이. 저 요거 너무 예쁘네요. 10종 39,000원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꽃그릇은요. 대전 유성구 송강동 11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꽃그릇은 토요일날 휴무예요. 자,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 행복한 꽃그릇은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다 만나요. 우리 엑스플랜트 그다음에 지금 네이버 쇼핑몰 진짜 핫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쿠팡도 있고 11번가도 있대요. 그래서 포털사이트에서 여러분들 행복한 꽃그릇을 검색하시면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달기 화분뿐만 아니라 원예 부자 이제 모두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선반도 만나보실 수 있고 이제 거리대 이제 또 다시 시작하잖아요. 거리대에 관한 모든 용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원예 부자재로 깔망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핀셋. 사장님 저 핀셋 시리즈 좀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핀셋. 자 이렇게 핀셋이 진짜 마른 잎들 때 꼭 필요한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려요. 제발 핀셋
싼 거 사시면 안 돼요. 싼 거 사시면 안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새치 핀셋 있어요. 청새치 에디슨 핀셋하고 겸자 요 세트 요거 진짜 너무 괜찮으니까 그걸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여달라고요? 알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요거는 좀 큰 사이즈고요. 요건 좀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6,000원 이게 10,000원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청새치 핀셋은 우리 남편이 가져갔어.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해 그거. 그리고 우리 엄마도 좋아하고 우리 아빠도 좋아하고 마른 잎을 떼보면 알아. 간호사님들 드레싱 핀셋. 제가 청새치 모양을 닮아서 청새치 핀셋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행복한 꽃그릇에서는 에디슨 핀셋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네이버 쇼핑몰에서 행복한 꽃그릇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거 쏙쏙 자 만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토요일 날은 휴무예요. 근데 일요일 날 매장 방문하시는 고객님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품목들 2 플러스 1 품목 30%에 해당하는 현장 할인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혹은 소풍 삼아 여행 삼아 행복한 꽃길을 방문하셔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방문하셔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길었죠. 여주 콩순이 14번 10종 39,000원 소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딱 봐도 예뻐요. 우리 남편이 이거 풀면서 요거 시리즈 짝꿍 내가 맞추긴 맞췄는데 사이즈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맞나 싶어. 그러니까는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다 보니까 약간 사이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틀에 넣어서 딱 찍어내는 이런 그 화분은 어떻게 중국 수입 화분들은 틀에 넣어서 그 굽다리까지 그리고 또 코사지까지 찍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내 화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화분도 틀에 딱 넣어가지고 이게 모양만 이 그릇만 딱 만들어내고 굽다리를 나중에 만들어서 붙이는 형태로 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착한 가격에 국내 수제 화분들도 이제 그렇게 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디자인 차이도 살짝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다 같은 라인. 콩순이 14번 10종 39,000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 오차 차이가 조금 있네요. 이거 잘못 왔어요? 다른 시리즈인가 봐요. 이렇게 하실까 봐 미리 보여드립니다. 우리 남편이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요 정도 디자인에서부터 자 이렇게 뒤쪽 바깥쪽으로 전이 확 벌어지는 그런 디자인. 자 약간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 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구매자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콩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콩분보다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와 미니분하고 콩분에 정말 어느 그 중간 어둠의 쯤 있나보다 하는 화분입니다. 예구 사이즈가 7.5cm 되고요. 화분의 높이가 6.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살짝 들어가고 입구를 확 벌려줘서 요거 진짜 로제트 있는 거 군생 소풍 군생도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자 다리는 짧은 장롱다리에 붙여져 있습니다. 자 꽃 코사지 모양은 여러분들 요거는 랜덤으로 발송이 되고요. 화분의 바디 그 다음에 코사지의 색상 코사지 모양은 10개가 랜덤으로 발송이 되오니 지금 보시는 요 디자인에서 내나 거기서 거기 비슷하게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지금 바디는 흰색 바디에 빨간색 코사지가 있지만 요 흰색 바디에 어떤 꽃그림 자 요렇게 하나 딱 있는 꽃그림이 갈 수도 있고 이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색상으로 도안이 전면에 있는 이 도안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랜덤으로 발송이 되지만 내나 통일감 있게 이렇게 다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 예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색상이 저한테는 이렇게 흰색이 두 개가 왔습니다. 여러분께는 흰색이 하나가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도안 다른 색상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노란색도 코사지 색상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갔죠? 도안도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노란색이 두 개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 한번 볼까요? 자, 보라색은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디자인으로 보라색이 두 개가 왔습니다. 여러분께는 다른 모양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요거 두 개가 짝꿍인가 보다. 자, 요렇게. 모양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바깥으로 더 많이 벌어졌냐 그렇지 않냐 이런 차이도 약간 미세한 차이들도 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수제 화분의 묘미라니까요. 직접 매장에 가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신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세트로 묶여져 있으면서 우리가 할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아, 요거 두 개가 한 짝꿍으로 왔나 봅니다. 예쁘죠? 심플하게 꽃 하나. 제가 이 콩순이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매력이 빠져. 그리고 얘가 디자인이 참 좋아, 참 좋아. 국내 수제 화분 중에 이렇게 가격대가 좋은 화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주 콩순이 14번 10종 39,000원 화분. 너무 예뻐서 칭찬하는 화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우, 요 녀석 디자인, 그 다음에 살짝 차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도안 랜덤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달기 화분 여주콩순이 14번 10종 39,000원. 다른 것도 보여줘. 아, 이번 주 내내 방송될 거예요. 저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송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원예 부자재 중에서 까이망 가위, 아니요, 이게 진짜 제가 예전에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무슨 얘기하냐면, 와, 진짜 저는 믹스커피 처음에 나왔을 때 저 미쳤다 미쳤어.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그게 가격대가 훨씬 좋은데 저걸 사 먹는다고? 말도 안 돼. 너무 편해. 지금 누가 이거 뭐 두 개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 조율해서 먹어요. 다 믹스커피 먹잖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요, 햇반 나왔을 때도 욕해서 미쳤어. 누가 저 햇반을 먹는? 제가 햇반 제일 많이 먹어요. 햇반 회사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막둥이가 자꾸 엄마 이제 밥이 없어. 저희는 바라현미밥 시켜 먹거든요. 애들 이제 제가 없을 때 애들이 밥할 줄 알아요. 아는데 애들도 밥을 하게 되면 밥이 누렇게 뜨고 냉장고에 넣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잖아. 먹는 기한이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그거 먹어요. 나쁜 엄마. 그리고 제가 씻어서 나온 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미쳤어. 누가 저거, 제가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점점 더 편리한데, 이 편리함에 우리가 가격을 좀 더 지불을 하는데요. 자, 요 깔망은요, 진짜 제가 보면 제 손이 관절염이 있어요. 손가락 관절염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가위질을 하거나 분무 질을 할 때 진짜 손아귀가 너무 아프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뿡뿡이 할 때 그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동 분무기라던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그 전동 그 에어건 있죠. 이걸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위질을 하는 게 힘들고 손아귀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가 내 손가락 관절을 좀 아끼고 사이즈별로 이미 잘려져 있는 깔망을 이렇게 사서 쓰는 거, 시간과 여러분들 또 뭐를, 나의 손가락을 조금 더 보호하는,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달기는 가도 깔망, 화분 안에 깔려있는 깔망은 무한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 너무 이거 갖고 너무 이렇게 막 저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자, 이거 깔망, 이게 원형이고요. 원형 깔망, 가위 아니요, 원형 깔망. 중대 사이즈 5.5, 직경이 5.5 사이즈예요. 직경이 5.5.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요 정도 사이즈. 요거는 키핑장에서, 와, 이거 뭐야? 7.5cm도 있었어? 자, 저 키핑장에서 사용할 만한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7.5cm. 와, 7.5cm면 이거 대박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7.5cm 대품 사이즈. 7.5cm 이거 50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7호예요. 그 다음에 6.5cm는 6호 사이즈. 이것도 키핑장 대품. 그 다음에 요것도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은데 베란다에서 보다 키핑장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5, 6, 7호는 키핑장에서 요 각각 3,000원이에요, 여러분들. 5, 6, 7호는 키핑장에서 쓰실 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큰 것보다 짤짤한 것들 가위질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러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중사이즈라고 나왔는데, 자, 한번 볼까요? 중,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5, 6, 7호는 이게 5.5, 6.5, 7.5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중, 뭐야, 중소, 미니 중소. 미니는 여러분들 꽁분. 진짜 이거 여러분 2.5cm 될 것 같거든요? 완전 코, 아유, 쥐알딱지만 하네. 자, 저 요만해. 야, 나 꽁분이라고 했는데, 아우, 겨우. 물컹 사이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 녀석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미니 사이즈 지금 미니 사이즈도 요거 개수가 몇 개요? 개수가 있어야지. 자, 미니 사이즈가 개수가 몇 개냐? 자, 그 다음에 와, 상당한데. 미니 소 사이즈가 제일 베란다에서 소 사이즈.
소사이즈하고 중사이즈. 국내 화분 물구멍이 크다 보니까 소호 중사이즈 이제 베란다에서 제일 많이 쓸 것 같아. 그래서 미니 소호 중사이즈 베란다에서는 요거 쓰시면 될 것 같고, 키핑장에서는 대, 그러니까 뭐야, 5호, 6호, 7호 이렇게 구별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과 깔망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